보고 싶었죠. 야, 니네 저번에 그 청약 있잖아. 그거 알려줬더니만 청약은 틀면 뭐하냐. 아, 나는 공공임대도 못하고, 그리고 나는 분양가를 돈도 없고,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랑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라며, 청약은 들어서 뭐하냐며, 아 싫다며, 아 세상만사가 다 싫다며 막 이러는 거야 또. 아니라고. 청년들 1인 가구들도 다 혜택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. 요런 거를 또 언니가 슉슉슉 뽑아가지고 오늘 촥 정리를 해줄게. 언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청약 만들라고 했지만 결국에 돈도 없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? 그지? 언니가 다 알려준다 그랬잖아. 우리 집 마련 플랜 단계별로 정리를 또 해줄게. 자, 1단계는 월세 사는 사람은 무조건 전세로 갈아타라. 전세 갈아탈 때 저리 대출 활용하라고 얘기했지. 전세자금 대출. 그거에 관련해서는 영상을 또 언니가 찍어놨잖아. 요거 보고 싹 정리를 하란 말이야. 2단계. 그 다음에는 공공주택을 준비를 해야 돼. 공공주택은 나라나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좀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싸게 임대를 해주거나 분양을 하는 형태야.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를 하면 돼. 자, 공공주택을 준비를 하고 나잖아. 돈을 모아서 뭐 민영주택이라든지 자산을 불리는 형태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. 근데 언니, 뭐 알아보니까 대출은 안 되더라고요. 대출 말고 제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있나요?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있지 왜 없겠니? 하늘아래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막 슬퍼 죽 거지. 해결 방법이 있어요. 공공주택에서도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분양이 있어. 공공임대를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고. 일단 행복주택이 있어요. 행복주택의 장점이 뭔 줄 아니? 역세권,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데나 직장이 가까운 데 이런 데에다가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는 형태야. 대학생, 청년계층, 신혼부부한테 80%나 해줘.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 청년 특판이야. 맞다니까. 근데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이런 형태야. 근데 보증금을 좀 더 높이잖아. 그러면 임대료를 최소로 낮추면 우리가 월세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야. 보증금을 최대한 늘리고 월세를 작게 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? 근데 언니 저는 보증금 낼 돈이 없는데요. 그럼 또 보증금 80%까지 나라에서 저리로 대출을 또 해준다. 행복하지 않아? 이래서 행복주택인가 봐 얘들아. 최장 거주기간이 6년이야. 근데 요게 대학생이다가 취업을 하잖아. 그럼 최장 10년으로 늘어나. 취업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? 그럼 또 10년으로 늘어나. 결혼을 한 사람이야. 아이를 낳잖아? 그럼 또 10년으로 늘어나. 자격요건 너무 궁금하지? 요건 언니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. 자, 다음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게 있어. 역세권이라고 하면 걸어서 바로 집 앞에서 탁 지하철 타고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입지에 지어지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런 땅들은 민간이 많이 갖고 있잖아. 그래서 정부가 민간 이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.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야. 보증금 플러스 얘도 임대료인데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% 수준이니까 겁나 싼 거지. 그리고 이게 공공임대형이 있고 민간임대형이 있는데 공공임대형은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. 민간 임대형은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? 근데 내가 보증금이 없다. 그러면 또 이게 4,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또 대출을 해준다. 얼마나 좋아?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어. 지금부터 계속 공급이 될 거야. 2022년까지 자격 요건은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데 특이사항은 차가 있으면 안 돼요. 차가 있더라도 미운행자 이런 이제 특이점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. 자, 그 다음은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. 잘 못 들어봤지? 재개발을 할 때 새로 아파트가 신축으로 들어서잖아. 그러면 그때 그 아파트의 일부를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줘라 이렇게 정부가 시키는 거지. 새 아파트의 작은 소형평수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지. 보증금이 한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야. 그러면 월세가 한 20만 원 내외야. 근데 나 20만 원도 부담스러워요. 그러면 보증금을 높이고 60%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어. 월세를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보증금은 5% 이상 인상을 못하게끔 막아놨어요. 소득 기준은 좀 더 까다로워. 소득 기준, 자산 기준, 차량 기준 여기서 표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. 자, 이런 거 근데 언니 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뭐 돈이 부족해서든 조건이 안 돼서든. 자,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혜택들도 있어. 장기 안심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가 전월세 얻을 때 보증금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때 좀 도와주는 거야. 장기 안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대 4,500만 원까지, 그리고 신혼부부는 6,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.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까지,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1억 2천에서 2억 4천까지 1에서 2% 저리로 빌려줘. 우리도 충분히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
포기하지 마. 그럼 좋은 게 있었어요? 언니, 저 지금 당장 신청할래요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마이온 포털에 가보는 거야. 마이온 포털에 가가지고 종합진단을 할 수가 있어. 지금 조건을 딱 입력을 하잖아. 그러면 내가 뭔가 지원이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모집 공고들이 딱딱딱 다 이렇게 보여준다? 꼭 해보는 게 좋겠지. 그리고 행복주택은 블로그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또 얻으면 좋고, 그 다음에 LH랑 SH공사 홈페이지나 어플이 있어. 알람을 걸 수가 있어.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겠지?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돈을 모으는 거야. 이 공공임대에 살면서. 하, 요 꿀팁을 알려줄까 말까. 알려줘요.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엄마 아빠 거를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어요. 엄마 아빠는 뭐 집이 있어서 굳이 청약 통장 필요 없어.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어. 두 번째 꿀팁은 통장만 만들어 놓고 돈 다 갖다 쓰고 내가 청약을 넣지 않은 나의 이 앞벌을 자르고 싶소.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. 괜찮아 얘들아. 이거 은행 지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동안 연체됐던 거 집어 넣어주세요 하면서 대신 꼭 얘기해야 돼. 이 말을. 회차 분할을 해서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. 그동안에 밀렸던 거 회차를 분할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. 수차 분할 꼭 활용하기. 뭐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야. 뭐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인생이지.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야망을 가지자. 건물주도 되고. 언니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언니가 요렇게 받들어가지고 데리고 갈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. 알았지? 파이팅! 언니가 응원할게.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야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봐 볼까. 마음을 넓게 가지려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. 역시 돈이 좀 필요해.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